주거 취약 지역인 의정부시 고산동 빼벌마을이 정부의 도시새뜰 마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. 2025년까지 47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공폐가 정비, 무구주택 집수리 등 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. 이번 사업은 도시 취약 조건 3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할 만큼 낙후한 지역을 지원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. 세 가지 조건은 4m 미만 분량 도로에 접한 주택 비율이 50% 이상인 지역,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50% 이상인 지역,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비율이 9% 이상인 지역입니다. 이번 공모 선정으로 향후 4년간 47억 원을 지원받음에 따라 국토교통부 경기도 의정부시는 2025년까지 빼벌 마을의 생활, 위생인프라 시설 확충, 안전시설 개량, 수년간 방치된 공폐가 정비,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등 주민이 자립할 수 있는 생활 기반 시설을 제공합니다.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시가 협력해 후보지 발굴, 정부 평가, 주민 소통, 도시재생 전문가 컨설팅 등을 잘 수행해 국가 공모 사업 선정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대상지를 발굴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